네, 마켓 무버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의 속도 조절에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터리 업체들의 재고 부진 문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까지 그 여파가 고스란히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극재 수출 물량이 또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7월 양극재 수출 물량 1만 4천여 톤을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최저치였고요. 고객사 재고 조정과 감산으로 인해서 3분기에도 매출이 부진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차 시장의 부진 우려는 수산화 리튬 등 리튬 가격도 하락세를 불러오고 하고 있는데요.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리튬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66%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 축소를 검토하고 있고 또 생산 능력 목표도 하향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배터리사에서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G화학의 같은 경우에는 국내 NCM 양극재와 모로코 LFP의 양극재 설비를 모두 투자 일정을 조절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생산 목표가 2026년 28만 톤에서 20만 톤으로 크게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 올해 양극재 출하 전망치가 전년 대비 40% 증가해서 20% 증가로 그 눈높이를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설비 투자 규모는 4조 원대에서 3조 원대로 축소한다고 밝혔는데요. LG화학은 지난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3분기 양극재 판가와 2분기 유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고객사의 재고 조정과 감산 등의 이슈로 인해서 2분기 대비 20%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를 2조 8천억 원에서 2조 1천억 원으로 내려잡았고요. 올해 양극재 판매량 예상치도 7만 2천 톤에서 6만 7천 톤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2026년까지 양극재 생산 목표치가 원래 45만 5천 톤이었는데 39만 5천 톤으로 이건 역시 내려잡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2027년까지 71만 톤의 생산 목표를 밝힌 바 있는데 이 목표가 또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 둔화와 변동성을 반영해서 중장기 양극재 생산 능력 하향과 속도 조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관련해서 화재 등 또 악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좀 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러한 흐름이 좀 더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코오롱 인더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꽤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7% 가깝게 상승 흐름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고점을 방금 찍었는데 장중 고점을 또 방금 찍기도 했습니다. 코오롱 인더를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이 기업 보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네, 이제 뭐 슬슬 이제 저점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어 코드, 그리고 석유 수지, 필름, 그리고 코오롱 스포츠 등 이런 패션 사업을 다양한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좀 실적이 둔화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대략 한 21.4% 전년 동기 대비 2분기 실적이 조금 이제 감소가 되었는데 자, 그렇게 감소됐던 이유는 그동안 이제 수백억의 이제 적자를 냈었던 이 필름 사업을 분할을 하면서 뭐 이제 희망퇴직급이나 뭐 성과급 등 이런 이제 일시적 비용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화학 쪽의 이제 사업도 살짝 이제 부진한 측면도 이제 없지 않아 있었고요. 하지만 이 수백억 적자를 일으켰던 이제 사업을 분할을 했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이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국내 타이어 업계에서 상반기 판매량을 보면 4,500만 개를 판매하면서 5년 만에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이제 주력 제품인 타이어 코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주가 상승력도 덩달아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역대 주가가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바닥권에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력이 오늘 좀 동반으로 유입이 되면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36,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고 단기적인 저항력은 4만원이지만 4만원짜리를 돌파 안착한다면 중기적인 상승력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재료 가격은 괜찮나요? 원재료 가격은 이제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죠.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일단 풀이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이 회사의 적자는 필름 사업부가 가장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 필름 사업부를 분할해내면서 본격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주가라든지 전체 실적에 미칠 만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시장에서 2% 가깝게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0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는데 뭐 긍정적인 이슈도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바이오 쪽으로 투심이 좀 개선이 되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뭐 지금까지는 제가 7월 달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 3번 정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는 좀 올라왔었죠. 뭐 그랬는데 이제는 지금 셀트리온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좀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여러모로 좀 마음이 살짝씩 바뀌시나 봐요. 아, 이제 종목들이 워낙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 시점에 맞는 이제 단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셀트리온을 좀 가져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한다면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더 좋아요. 더 좋지만 일단 기술적으로도 단기 조정에 좀 접어든 분위기고,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저점에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이슈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셀트리온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면 램시마죠, 램시마. 램시마가 그만큼 지금 국내 시장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도 지금 1위를 하고 있고 해외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유럽 쪽이라든지 아니면 북미 시장이라든지 계속해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바이오시밀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61%가 미국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번에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임상 3상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전이성 세포폐암 관련된 환자 106명을 상대로 해서 임상실험을 하겠다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임상 3상을 진행한다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FDA 승인, 판매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에 하나 이 부분까지 이루어진다게 된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올해 하반기 실적은 정말 너무너무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주가가 20만 원 전후로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흐름들이지만 뭐 물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좀 보면 상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최근까지도 마찬가지지만 노이즈가 계속해서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과거에는 또 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재무제표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냐 이런 문제들도 솔직히 좀 발생했었고 외국인들이 소위 얘기해서 이제 공매도도 많이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높이를 달리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판단했고요. 지금 이제 6월 달부터 판매되기 시작하고 있는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스스로 CS입니까? SC입니까? 제형으로 해서 이제 SC, 우리가 네. 예, SC죠. SC 제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자가 혼자서 이렇게 주사를 놓을 수가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죠. 뭐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병원에 가면요. 기본적으로 입원을 했다면 최소 1,000만 원 이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한 달 동안 입원해 있다. 그럼 한 1억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의료비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냐, 가입되어 있지 않냐가 상당히 좀 큰 부분들인데 아무튼 이
미국의 기준으로 지금 봤을 때는 진벤트라랑 램시마가 상당한 판매량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이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도 임상 실험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셀티눔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정말 큰 주가 상승 흐름도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5만 원을 좀 목표가로 좀 가져가 보고 있고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자면 30만 원도 가능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20만 원이라는 이 목표가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일까요? 앞서서 말씀해줬던 것처럼 이제 박수범 대표님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미 좀 여러 차례 가지고 오셨었고 그때 이제 주가가 더 갈 것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신 바 있고 실질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꽤나 탄력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때 가지고 오셨을 때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그 정도의 주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은 주가 자체가 굉장히 크게 탄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셀트리온의 주가 탄력은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 그리고 지금 이제 8월 달이지 않습니까? 네. 8월 달이고 이제 또 9월 달, 10월 달. 이제 뭐 9월 달이 좀 지나게 되면 또 10월 초부터 해서 삼성전자의 가이던스 발표가 있고 저는 3분기 발표하기 전에 미리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의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 한 3개월 정도는 좀 보자, 최소. 네. 3개월 정도는 보고 그래서 그 3개월 안에서는 25만 원을 좀 목표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난 또 4분기 실적으로 전환이 되면 그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눈높이를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최근에 제가 그 7월 달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세 분이나 가지고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목표가 전 120만 원까지 본다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가 다 바뀌고 있죠. 목표가 다 바뀌고 있어요. 지금 115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15만 원까지 올라왔고 일부는 또 120만 원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또 과거에 또 많이 뭐라 그냥 연구를 해봤던 업종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마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부분이 이러한 기업들일 것 같습니다. 뭐 알테오젠과 같은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도 좋지만은 코스피 안에 상장이 되어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최근에 주가 탄력 다시 한번 받고 있는데 셀트리온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분명히 스탠스 변화가 있을 것이고 3분기까지는 주가 흐름 계속해서 살펴보자라는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은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거래대금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입니다. 박정식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을 뭐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이제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좀 실적이 좀 부진하게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 손실이 1,078억으로 아무래도 이제 다시 적자 전환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매출도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 추세에 놓여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태양광 패널 가격 하락이 나타나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의 상반기 적자가 2,771억 원이 난 것이 주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좀 실적이 살짝 개선되었던 이 화학 사업 쪽도 361억 적자가 나면서 아무래도 전반적인 이제 적자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태양광 패널 가격이 일시적으로 좀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이 하나큐셀이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이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에 미국 에너지부 산하 대출 프로그램 사무국이 하나의 큐셀에 2조 원 정도 이제 담보를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2조 원의 자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면서 이제 이쪽 단지에서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내년 또는 내후년부터 발생이 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매출 캐파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또 적자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조지아주에 3조 2천억 정도 투자를 하면서 8.4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 생산 시설을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부터 이제 슬슬 바닥권을 다지는 흐름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저점 매수를 통해서 장기적인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적자가 일정 부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바닥 매집성 흐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부터 지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력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력이 추정치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준다면 2만 5천 원짜리만 크게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유지만 해준다면 이제 서서히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단기적인 저항은 한 2만 8천 원 정도 수준인데 이 자리를 돌파 안착을 한다면 3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중기적으로 올라가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 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